안녕하세요. 포항공과대학교에서 2차전지 양극재 연구하고 있는 오지용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드릴 연구 주제는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재를 위한 고성능 메탈 플로라이드와 컨덕티브 매트릭스 나노 컴포짓에 관련된 연구입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인트로덕션, 두 번째로 포러스 카본과 니켈 플로라이드 나노 컴포짓, 세 번째로 맥심과 아이언 플로라이드 나노 컴포짓, 네 번째로 컨클루전 순서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 크게 양극, 음극, 전해액, 분리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리튬이온 셀의 그 제작 포인트를 보시면 양극이 51%로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의 용량 같은 경우 에너지는 이미 천 단위로 매우 높은 용량을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양극재는 아직 그 음극의 용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성능의 그 저비용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용량 저비용의 양극재를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되어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양극재 같은 경우는 주로 인터칼레이션 반응을 사용하는데 이 인터칼레이션 반응 같은 경우 양극재에 리튬이온이 삽입탈이 되면서 산화환원 반응을 진행하는 반응인데 주로 이제 하나의 전이 구석당 한 개에서 두 개의 리튬이온을 사용하기 때문에 용량이 비교적 작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컨벌전 리액션 같은 경우 양극재에 리튬이온이 반응하면서 기존의 본딩들을 끊어내고 새로운 물질을 합성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충방전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하나의 전이금속당 다수의 리튬이온을 사용할 수 있어서 높은 용량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컨벌전 리액션 같은 경우 컨벌전 리액션을 기반으로 하는 물질들을 살펴보시면 메탈 나이트라이드, 메탈 설파이드, 메탈 옥사이드, 메탈 플로라이드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메탈 플로라이드가 메탈과 플로라이드 사이에 그 정전기 결합이 강해서 이론 전압이 반응 전압이 높다는 특징 때문에 양극재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탈 플로라이드의 장점을 보시면은 스페시픽 캐패시티가 높다는 장점과 그 메탈 플로라이드를 구성하고 있는 광물의 코스트가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 그리고 물질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컨벌전 기반의 양극들의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는데 우선 컨덕티비티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메탈 플로라이드의 대표적인 물질 중 하나인 아이언 플로라이드 같은 경우 3개의 리튬 이온과 반응해서 아이언 메탈과 3개의 리튬 플로라이드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 리튬 플로라이드 같은 경우 인슐레이팅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어서 이 리튬 플로라이드가 생성되게 되면은 활문질의 컨덕티비티를 매우 저하시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활문질의 그 저하된 컨덕티비티로 인해서 그 컨벌전 반응이 그 전과 후에 이 가역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 또한 컨벌전 반응 같은 경우 그 기존의 본딩을 끊어내고 새로운 물질들을 계속 합성해내기 때문에 부피 팽창에 매우 심한 문제가 있고 이 팽창된 부피로 인해서 양극재의 메탈이 디졸루션되는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낮아진 컨덕티비티로 인해서 충전과 방전 사이에 볼테지 히스테리시스가 매우 커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컨벌전 캐소드의 단점이 낮은 컨덕티비티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고 그래서 컨덕티브 매트릭스인 포러스 카본과 메탈 플로라이드인 니켈 플로라이드를 나노 컴포짓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합성법을 보시면은 30에서 40 나노미터를 가지고 있는 30에서 40 나노미터의 매주 포를 가지고 있는 포러스 카본에 니켈 프리커서를 장착하고 이 상태에서 암모늄 플로라이드와 피치컬하게 믹싱한 후 이 니켈 프리커서를 니켈 플로라이드로 전환시키는 반응을 통해서 양극재를 합성하였습니다. 이때 니켈 플로라이드 같은 경우 55%웨이퍼센트를 사용을 하였고 포러스 카본을 45%웨이퍼센트를 사용하였는데 이를 NPCO라고 명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암모늄 플로라이드를 이용해서 메탈 플로라이드로 전환시키는 메커니즘을 먼저 연구를 하였는데
먼저 이 XRDL 밑에 맨 검은색으로 이제 표시된 부분이 니켈 프리커서와 암모늄 플로라이드 그냥 피지컬하게 미싱한 거의 상입니다. 이 상태에서 열 처리를 통해서 니켈 프리커서와 암모늄 이온을 붙여주고 그리고 암모늄 이온을 계속해서 태움으로써 최종적으로 200도 구분해서 니켈 플로라이드를 니켈 플로라이드가 합성되는 것을 관측했습니다. 이 XRD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성 메커니즘을 추정하면은 우선 암모늄 플로라이드가 100도씨에서 HF와 NH3로 분해되고 이 상태에서 니켈 프리커서와 만나 암모늄 이온이 니켈 프리커서와 결합을 하고 계속된 열 처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니켈 플로라이드로 변환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SEM 이미지와 TTM 이미지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제가 사용했던 포스터폰 같은 경우 다수의 메조포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메조포 안에 니켈 플로라이드들이 잘 방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XRD 데이터를 통해서 픽 브로드닝을 통해 나노사이즈의 니켈 플로라이드들이 잘 합성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EDS 매핑을 통해서 컨덕티브 매트릭스 위에 니켈 플로라이드가 고르게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NPC5의 정기화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면은 제가 합성한 NPC5 같은 경우 포로스타본의 내조포 안에 니켈 나노사이즈의 니켈 플로라이드들이 잘 감지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컨택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메탈 플로라이드의 단점인 낮은 컨덕티비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매우 높은 이론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충방적 가열성 또한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벌크 니켈 플로라이드와 프로스터본을 그냥 피지컬하게 믹싱한 전극 같은 경우 NPC5보다 낮은 용량을 보였고 가열성 또한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로스타본 없이 니켈 플로라이드만 셀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을 경우 매우 안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GITT를 통해서 이제 저항 특성을 분석하였을 때 CNPC5보다 NPC5가 사이클 전반적으로 저항 특성이 낮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이 GITT 데이터를 통해서 내부 저항을 계산해 보면은 확실하게 NPC5가 CNPC5보다 저항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 데이터를 보시면은 200mAh per gram의 전류 밀도에서 NPC5가 용량이 그 사이클 퍼포먼스가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보다 빠른 전류 밀도인 1000mAh per gram에서도 NPC5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나노 컨버진 물질로 저는 맥신과 아이언 플로라이드도 연구를 하였는데 먼저 제가 기존에 사용하였던 컨덕티브 매트릭스로 사용하였던 포로스카본 같은 경우 메탈 플로라이드와 많은 그 나노 컨버진 타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 포로스카본은 정극화에 사용하였을 때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포로스카본을 펑셔널라이즈 하게 되면은 표면에 그 다수의 작용기가 생성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그 전기 전도성이 안 좋아진다는 단점이 있고 또한 카본의 덴시티가 매우 낮기 때문에 정극으로 합성하였을 경우 고밀도의 정극을 만들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컨덕티브 매트릭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맥신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맥신은 티타늄 카바이드 계열의 물질로 컨덕티비티가 매우 좋고 그리고 플렉시빌리티가 좋고 표면에 그 컨덕티비티를 손실하지 않고 표면을 쉽게 개질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카본보다 밀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컨덕티브 매트릭스인 맥신을 아이온 플로라이드와 나노 컨버진 타는 후속 연구를 진행을 하였는데 먼저 합성 과정을 보시면은 티타늄 알루미늄 카바이드 이 맥스라고 불리는 상태에서 알루미늄을 선택적으로 에칭하여 맥신을 합성하고 이 맥신에 아이온 플로라이드와 소듐 하이드록사이드를 넣고 하이드로 서머를 과정을 진행하여 맥신 위에 아이온 옥사이드 나노 티플들을 올린 후 마지막 최종적으로 암모늄 플로라이드와 피지컬하게 믹싱하여서
백신 위에 아이언 플로라이드가 잘 올라가 있는 나노 컴포짓을 합성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스텝마다 SRD를 통해서 물질들이 잘 합성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SEM과 TEM 이미지를 통해서 물질들을 확인을 하였는데, 우선 SEM을 통해서 이차원 환성 형태의 백신이 잘 합성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이 백신 위에 아이언 플로라이드가 나노 사이즈 형태로 잘 올라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EDS 맵핑을 통해서 백신의 주요 물질인 티타늄 위에 아이언 플로라이드가 올라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이 물질을 충방전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우선 백신과 아이언 플로라이드 나노 컴포징 같은 경우 상당히 오버 포텐셜이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는 백신의 우수한 전기 전도성이 그 메탈 플로라이드의 단점을 극복해낸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이제 충방전이 진행되어도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배어한 아이언 플로라이드와 비슷한 용량을 가지고 있지만, 사이클이 진행되었을 때, 이 용량 캐패시티 리텐션이 이 나노 컴포짓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이 테스트는 50mAh 그램에서 진행을 하였는데, 이보다 몇배 빠른 500mAh 그램에서도 기존과 비슷한 그 양상을 보였고, 용량 유지율 동안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이클 퍼포먼스를 보시면은 맥신과 아이언 플로라이드 나노 컴포징 같은 경우 50mAh에서 90% 정도의 캐피시티 리텐션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콜럼빅 이피션시 또한 나노 컴포짓이 훨씬 우수한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보다 빠른 500mAh/g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노 컴포짓 계열의 물질이 모든 실에이트에서 배어한 아이언 플로라이드보다 더 우수한 사이클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메탈 플로라이드 계열의 컨벌전 기관을 통해 산화환원을 하는 양극재들은 높은 용량을 가지고 있지만, 낮아진 전기 전도성으로 인해서 전기화학 특성이 제대로 발현되고 있지 않았는데, 이를 저는 포로스카본과 백신과의 나노 컴포짓을 통해서 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노 컨버짓을 합성을 하면은 전기 전도성을 매우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컨벌전 리액션의 전환 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스카본이나 백신 같은 경우 컨덕티브 매트릭스로서 액트 활물질을 붙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활물질의 분산도를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컨벌전 리액션 전환 과정 등에 발생하는 볼륨 체인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들로 인해서 전기화학 성능이 향상된다는 것을 저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구조체 두 개에서 지금 니켈 플로라이드하고 아이언 플로라이드 이거를 이제 나노 사이즈로 만듦으로써 전기 전도성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컨버전 리액션도 잘 일어날 수 있게 했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 결정 사이즈는 한번 재보셨나요? 제가 XRD를 통해서 정성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10나노미터. 10나노미터. 그럼 그게 이제 사이즈가 커질 경우와 그 사이즈가 작았을 때의 그런 차이들을 혹시 본 결과가 있는지. 아, 네. 이 니켈 플로라이드 같은 경우 이게 배어 그 벌크한 니켈 플로라이드고, 이거는 벌크한 니켈 플로라이드와 포로스카본을 섞었을 때, 그리고 여기 이 MPCO가 나노 사이즈 니켈 플로라이드와 포로스카본을 나눠 컨버징 했을 때 결과인데, 확실히 차이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저 처음 쌓여 배어인 거죠? 그러니까 탄소가 안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들어가고 다른 것들은 탄소가 들어가고. 네. 그 탄소에 대한 효과가 또 있을 테니까 그쵸?
그 15페이지 보면 맥시인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아이언 플로라이드랑 컴포지션 했는데 저 맥스에서 맥시인 떨어졌을 때 저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시트의 사이즈가. 그럼 그 후공정에서 저 맥시인이 잘게 이게 좀 사이즈가 작아질 수 있게 하는 게 어떤 방법으로 된 거죠? 아 이게 처음에 이제 맥신에서 알루미늄을 래칭한 형태의 벌크가 맥신이고 이거를 이제 소니케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센트리퓨지를 통해서 계속 이 적층되어 있는 맥신을 한 장씩 뜯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 소니케이션 하게 되면 그 맥신의 장수가 이제 하나 맥신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도 그 사이즈가 크잖아요. 네. 그게 물리적으로 이게 더 작은 사이즈 지금 보게 되면 뒷부분에 보면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거는 그러면 소니케이션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그냥 쪼개주는 거고요. 부셔주는 거. 네, 맞습니다. 볼밀 네. 과정 혹시 하시나요? 볼밀을 따로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아이언 플로라이드를 이런 컴포지트 하게 되면 최종 그 구조체의 사이즈가 지금 한 1마이크로 정도가 나온 건가요? 그 파티클 말씀하시는 네. 파티클 나노 사이즈로 아니 전체 그 맥스인가 네. 저 컴포지션 때 아 이거 말씀하시네. 근데 이게 입자적으로 떨어져 있는 건가 아니면 저 위에 센터지 보면 그냥 다 벌키하게 뭉쳐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상태인 건가요? 아니면 파티클 하나로 아래 텐터진처럼 저렇게 떨어져 있는 건가요? 이게 그 작은 파티클 하나하나가 뭉쳐서 이게 이 맥신 위에 올라가 있는 형태이고 아. 따로 분리되어 있진 않은 거죠? 아이언 플로라이드인가요? 아니요, 컴포지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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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올라가 있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오지우 선생님께 다시 한번